네, 여러분들 일단은 그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리얼미터 오늘 여러분들 정당 지지율 발표를 보셨어요, 그쵸?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이 발표됐는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4.4%였다가 이번에 13.1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한주 만에 엄청난 이런 지지율의 변화는요, 저는 오히려 리얼미터의 공신력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리얼미터가 그전부터 뭐, 사람들에게 뭐, 갸우뚱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똥볼을 차고 그랬다 그래도, 한주 만에 4.4%에서 13.1%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 오히려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저는 리얼미터가 오히려 이런 공신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웃지 못하는 이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30몇 프로까지, 31, 2%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지지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층 30%를 모으기 위해서 잃어버린 게 엄청나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만약에, 이게 왜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망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지지층 결집을 해갖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망하게 생겼냐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가져와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갖고 와서 자유한국당이 올라갔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최대한 성공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민주당이 40%막 나가는데 그 10%를 뺏어와서 20, 그러니까 15% 나가던 정당이 민주당의 10%를 뺏어와서 25%가 되고 이쪽이 내려갔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저런 극우적인 망발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40% 이상의 더큰 결집을 이뤄놓고 자기네들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어도 찍는다는 애들 숨어있던 샤이 보스 끌어낸 것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그런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어디서 나왔냐? 중도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당에게 표를 던졌고, 사실 중도층의 표를 흡수한 건 민주당. 원래 숨어있던 자유한국당 지지표를 이끌어낸 거는 자유한국당.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망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쵸? 민주당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저런 극우 발언, 망발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면서, 제가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걸 잘한다 그러셨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 그 다음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올인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대통령은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아서 저렇게 국회가 난장판 되는 이런 모습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일은 정말 절박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나경원조는 신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민주진영에게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황교안, 나경원이 여러분들 욕 엄청나게 해주세요. 황교안, 나경원이가 다닐 때마다요, 정말 품격, 품위라는 것은 정당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원래 말안 해도 민주당 안 찍던 애들 여기저기서 끌어내갖고 지금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외연확장 개나 갖다 줘예요. 생각해보세요. 어? 정말 갑자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건 누구다? 홍정욱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올 초에 얘기했어요.
홍정욱이가 헤럴드 경제를 판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왔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홍정욱이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도 예의주시만 해주세요. 예의주시만 해주세요. 제가 몇번 얘기했죠? 헤럴드 경제를 매물로 나왔다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홍정욱이가 정계에 복귀할 것 같다. 홍정욱이를 조심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홍정욱이가 돌아와서 제3지대나 어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아니 왜 그러냐면 이미지가 참신하거든. 나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정욱이도 예의주시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은요, 제가 보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왜 순서가 잘못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지지층을 결집할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유한국당 이 막말과 지지층 결집이 1년 갈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어?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지층을 왜 결집을 하냐고. 어? 지금은 오히려 진정으로, 그쵸? 어?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이 살라 그러면 외연확장을 했어야지. 예? 그쵸? 외연확장을 하고, 저는 사실 요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할 때요. 오세훈이 될까봐 겁났어요. 저는 오세훈이 될까봐 겁났어요. 근데 황교안이가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황교안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청와대가 5당 당대표 연석회의를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대한애국당도 끼우재요. 황교안이는 대한애국당을 저렇게 끼얹고 가는 순간 쟤네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애국당을 보면서 지지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경원이나 황교안이가 하는 짓들이 화나지만요.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당이 쪼개질까 봐 얼마나 위기였으면 대한애국당까지 끌어안고 저렇게 민폐 투어라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고, 왜 저럴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쟤네는 선거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날아갈까봐 오히려 두려워갖고, 앞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걸 대비한, 황교안도 통합의 방점은 두고 있어요. 황교안이도 뭐 보수를 통합해야 된다는 소리를 해요. 근데 보수를 통합할 때 황교안이가 정치적인 자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문재인의 대항만은 황교안 나다! 이런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선거 전략, 이건 완전 100% 지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이거 왜 지금 지지층을 왜 결집시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한애국당이나 저런 태극기 모독 부대들은요, 민주당 절대 안 찍어요. 쟤네들은 냅둬도 자유한국당한테 투표할 애들이에요. 쟤네들을 지금 결집시켜서 뭐예요? 중도층 다 도망가죠. 쟤네들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임박해갖고 그냥 끌어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뭔가 잘못되고, 쟤네들은 앞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추경, 그 다음에 어떤 적극적인 재정 투자한다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 걷다가 이제 6월 달에 트럼프 오죠. 쟤네들은 끔찍한 거예요. 경제, 470조라는 어마어마한 문재인 정부 예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하돼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여태까지 선거만 되면 북풍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갈라치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가 지역감정 조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응? 유일하게 자기네가 할수 있는 게 지역감정 조장하는 거예요. 남북 문제 지네가 어떻게 할수 없죠? 문재인 정부가 세금 투하하면 경제도 살아남은 지네가 어떻게 할수 없죠.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지역감정 조장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황교안이가 나머지 지지층 결집이라도 시켜갖고 그 지랄을 떠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손학규 얘기 좀 손학규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오신환이가 당선됐어요. 오신환이의 당선은 사실상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에서 과거 국민의당의 안철수 정당에서 이제 안철수 유승민 정당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옛 호남계의 어떤 개파는 죽었다. 이제 안철수가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오신환의 당선을 어떻게 보냐면요. 안철수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철수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의 말씀대로 사실상 민주당이 위장 취업했거든요. 민주당이 위장 취업했다가 국민의당 이끌고 나가갖고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호남계를 버리고 유승민과 손잡은 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신환이가 당대표 됐다는 거는 사실상 제3지대의 정계 개편이 앞으로는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요. 바른미래당이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는 오신환이가 됐다는 것은 급격한 우양우가 될 거예요. 우양우. 그 우양우에는 어떤 게 있냐? 안철수와 유승민의 복귀. 안철수가 유승민이가 복귀해갖고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마치 바른미래당을 먹여 삼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황교안과 나경원이가 저런 극우적인 발상을 하면 할수록 유승민과 안철수는 더욱더 정치적으로 더욱더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가 돌아오고 유승민이가 돌아와서 자유한국당과 선을 긋고 참다운 보수를 지향하겠다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선거제 패스트 트랙에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쟤네들이 나중에 어떤 제3지대가 성공할 경우에는 제가 보면 패스트 트랙 찬성할 거예요. 잘 봐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붕괴돼서 이탈하는 세력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황교안이의 전략은 뭐예요? 정계개편의 황교안이의 전략은 지금이야 극우적으로 대한애국당을 껴안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과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중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극우적인 색깔이 많이 뜨는 자유한국당이지만 결국은 유승민이나 안철수와 연대를 하면 중도 보수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이가 저렇게 극우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황교안이가 무조건 끝까지 나는 극우로 간다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친박과 태극기 부대를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통합에 나섰을 때 자기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황교안이도 대권이 꿈이에요. 당연히 극우만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흔들 수 없게 태극기 부대와 친박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안철수나 유승민과 통합을 해서 중도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지대의 주도권을 누가 갖냐, 결국은 안철수와 오신환이의 당선은 사실상 국민의당 호남계는 바른미래당에서 버림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오신환과 손학규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죠. 결국은 손학규가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손학규가 퇴진론을 일축했어요. 왜? 손학규도 정치하는 보는 눈이 있죠. 지금 내가 사퇴 압박을 받고 지금 굉장히 어떤 수세에 몰려 있지만 손학규는 반드시 제3지대의 어떤 성공에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른미래당 배지 달고 내년 총선 나갈 사람 없다는 건 손학규도 알고 유승민도 알고 안철수도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지대라는 통합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마침 제3지대 통합에 긍정적인 민주평화당의 유성엽이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유성엽이가 우리는 더 이상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지 않고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통분모가 생긴 거예요. 안철수, 유승민, 오신환, 손학규 다 공통점이 생긴 거예요. 저는
누구야, 전주 대통령이라는 유성엽이나 이런 애들 절대 민주당 얼씬거리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 결국은 제3지대에 자기네들이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을 저는 칠 거라고 봐요. 뭐 박지원이나 뭐 정치 구단 뭐 10단들이 얘기하는 게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TK 지역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배지 달고 내년 총선에 나온다 그래갖고 당선을 보장할 만한 지역구가 TK 지역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민주당한테 20% 30% 지고 있어요. 이미 TK 지역은 친박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다 거기 지역구 잡고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갖고 얘네들이 공천 받아갖고 나갈 데 없어요. 그거는 박지원 의원이 내가 볼 땐 정치 분석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결국은 지금은 오신환이나 이런 애들이 패스트트랙 반대다 하고 얘기하고 유승민도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제3지대가 성공하면 패스트트랙 선거 개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찬성해줄 정당이 바로 바른미래당이에요. 왜? 얘네들이 지역구에서는 지더라도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면 일정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래서 안철수나 유승민이 어떤 인재 영입을 하냐에 따라서 제3지대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제3지대의 파이가 커질 때 손학규나 이런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사퇴를 안 하냐? 개헌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다. 손학규가 바른미래당에서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손학규는 이제는 개헌을 노리는 거다. 왜? 권력구조의 개헌을 통해서 의원 집정부제 또는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손학규나 어떤 김무성이나 어떤 뭐 저런 제3지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이제는 1대1로 민주당 후보와 붙어갖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력구조의 개헌을 통해서 겉으로는 의원내각제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다 똑같이 대통령은 외치와 어떤 외교만 담당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담당하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손학규가 버티는 것은 개헌이다. 개헌 카드를 빌미로 통합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서 얘기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세요. 뭘 잘하냐? 황교안이가 민폐 투어를 하고 있죠. 황교안이는 민폐 투어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이제 민주당이 민생바람 출정식을 하면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짜 민생대장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저렇게 다니면서 구구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해결되지 않는 민생 현안을 민주당이 나선 이유를 보면요. 황교안의 민폐 투어는 가짜다라고 하면서 역시 민주당은 다르다. 왜 그러냐면요. 황교안이가 여기저기 다녀갖고 민생 투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황교안이의 모든 발언은 뭐예요? 문재인 정부 비판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들여다보면 고맙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말은 민생투어인데 전국을 돌면서 황교안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부 문재인 정부 비판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서 무슨 민생투어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민생대장정을 하면 어때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얻다가 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수준이 다르잖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 황교안이는 민생투어인데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해. 민주당을 왔더니 어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에다가 뭐를 해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과 이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유리한 점이에요. 안 그래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에 잘못된 불편한 것들을 저희가 고쳐내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신임이 가요? 쟤는 내려오면 무조건 문재인 좌파 정부 빨갱이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진짜
직접 그 을지로 의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민생 투어는 그 지역에 해결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약속하고 예산을 약속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자유한국당의 가짜 민폐 투어에 민주당의 민생 투어는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사실상 황교안인의 민생투어, 자유한국당의 막말, 바른미래당의 내홍,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 교체, 이거 뭐예요? 총선이에요 이제. 그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상 총선 전쟁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내년이 총선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민폐투어 왜 하고 다녀요? 지지층 결집시켜갖고 내년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권 휘두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시키지 않으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해봐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자유한국당이 폭망한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민주당의 어떤 터루텍이란다 정우택, 홍준표, 개진태, 아니 뭐 이런 애들, 김진태 이런 애들 어때요? 다 나와갖고 비대위 만들자 그러면서 당 지도부 총괄 사퇴하라 그래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황교안 체제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절대 안 그래요. 근데 황교안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도 그런 걸 알아요. 자유한국당의 그 4선 이상의 중진들이 어떤 놈들인데, 공작의 달인들인데. 안 그래요? 얘네가 너무 쉽게 물러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정우택이나 주호영이나 홍준표나 너무 여러분들 쉽게 물러난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오세훈이는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고. 그쵸? 너무 쉽게 물러난다. 이거 봐. 오래 못 간다. 결국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손쉽게 물러나 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정치 경험 없는 초짜 황교안이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과제를 넘어갖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내년 총선에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총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년 비대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거를 황교안이가 모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못 흔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거꾸로 외연확장해야 될 시기에 민생투어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킨 거예요. 왜? 자기 못 날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난 자유한국당이 총선은 사실상 망했죠. 진박공천으로. 사실상 옥새파동 진박공천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총선 끝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조기에 공천이 이루어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늘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했기 때문에 경선을 하고 공천을 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갖고 그 영향이 선거까지 갔거든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발빠르게 조치라는 게 뭐다? 민주당이 사실상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체제를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주연구원장 교체와 함께 본격적인 민주당은 총선 체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경선과 총선 공청 일정을 앞당겨야 된다. 한마디로 내년 4월에 총선이라 갖고 내년 뭐 1월이나 경선 실시하고 뭐 이거 하다가 또 민주당 안에서 경선 불복하고 이런 불협화음 나면 굉장히 시끄럽다. 오히려 경선과 총선 공천을 일찍이 함으로써 어떤 지역구나 이런 데서 안정감이 있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준비를 좀 조기에 해서 내년 좀 안정되게 불협화음 없이 총선 공천을 마무리해야 된다. 자유한국당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혁신 공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황교안이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조기 공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이 조기에 경선과 공천을 확정 지어갖고 보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이탈 세력을 방지할 수 있고, 그렇죠? 정치 막판에 가면 오히려 해서 경쟁을 더 그래서 내년 1월이나 막 이렇게 미루지 말고 오히려 경선을 막 올 가을에나 아니면 겨울에 11월 정도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11월에 뜨겁게 민주당의 총선 경선 막 열기를 몰아넣고 내년 바뀌면서 이제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뭐 경제 지표 나오고 막 그럴 때 완전한 그 선거 운동 체제로 바뀌면 내년 총선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더 먼저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경선을 매듭 지어야지 어떤 이탈 세력도 없고 어떤 그 제3지대에서 뭐 빼가는 일, 뭐 경선 탈락했다고 빼가봤자 죽음이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 보여.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녹화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좀 멀리 보면,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막 급하게 경선하고 또 경선 불복하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뇌에 많이 남아 있으면 굉장히 그게 민주당에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경선, 조기 공천, 민주당이 그게 또 내년 총선 체제를 앞두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이고 더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6시나 6시 반부터 광주에서 5.18 전야제 꼭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